보면 거부 반응이 안 나타났고 신장만 거부 반응이 나타나서 스테로이드 충격요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신장 기능이 다시 돌아오고 거부 반응이 다시 회복이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투석이 진행될수록 얼굴이 까매지잖아요. 눈동자도 흐릿해지고. 근데 지금 이상한 게 제가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눈이 커져버렸어. 맑고. 예. 네. 그 제 얼굴 보고도 제가 놀랐어요. 내 언제 내 혈색이 됐나? 전혀 새로운 영혼. 전혀 새로운 마음. 전혀 새로운 몸.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어떤 일을 욕심으로 했다고 하면 이제는 앞으로는 사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정종근 씨는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다. 생체 장기 이식을 흔히 현대의학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분명 시들어가는 생명을 새롭게 피워내는 희망의 꽃입니다. 부적합한 혈액형 장기의 이식 수술부터 동시 장기 이식 수술까지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류의 도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체 장기이식이라는 길은 의학의 힘으로만은 열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생명 연장의 희망을 함께 꽃피워갈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16년간 투석 치료를 받아온 최순희 씨. 2주 전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최근에 기억 좋았어요. 마취에서 딱 깨어나서 보니까 정말 세상이 열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다른 분들보다 뭐 그 떨어지는 신장 기능이 좋아지는 속도도 아주 좋고요. 크레아틴 수치를 보고 우리가 이식 후 신장 기능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이게 정상 레벨인데요. 정상 레벨 아래에 지금 위치해 있으면 뭐 아주 좋은 거죠. 기능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희 씨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받았다. 남 모르는 사람한테 기꺼이 신장을 내어주고 제가 수술하고 아파할 때 그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신장을 기증한 이는 장기호 씨. 제가 우울증에 문제가 있어서 한 3년 가까이 제 집에서 거의 술만 먹다시피 하면서 그 힘든 생활을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딛고 일하니까 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제가 그 기증 등록을 했습니다. 신장 기증을 수술이 잘 돼서 그 앞으로 또 이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새 삶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안 아프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혈형간에 주고받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혈형간에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가족들끼리 야 우리 가족들끼리 왜 망설였지? 용기를 내서 주는 경우가 작년에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제가 찍어도 되죠? 하나, 둘. 병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신장 이식 수술 3000례 달성을 기념하는 자리다. 가정에서 이제 뭐 이혼 직전까지 가셨던 분들, 또 뭐 직장에서 이제 뭐 실직 상태에 됐던 분들, 이분들이 건강을 찾게 되면 완전 생활이 반전되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참 이식 수술이라는 게 힘들긴 하지만 이런 보람을 하는 게 이식 수술입니다 하는 생각들을 하죠. 저는 이제 지금 이식 받고 22년, 23년이 다 돼 가는데 우리 수혜 받은 사람은 항상 저한테 콩팥을 제공해 준 사람한테 고마운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많이 더 활성화됐으면은 얼마나 더 밝은 사회가 되고 얼마나 더 좋은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뇌사자 장기 이식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안정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은 생체 장기 이식은 생명 연장의 희망을 현실로 바꿔가고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